자, 열심히 한 건강관리가 오히려 독이 된 과유불급의 스타 또 있습니까? 네, 2006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자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한 미의 여신 배우 이하늬 씨인데요. 뭐 영화, 드라마, 예능, MC, 뮤지컬, CF까지 다방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스타입니다. 서울대 국악과 출신으로 연예계 대표 엄친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부친은 행시 13회 출신으로 국정원 2차장까지 지내셨고 어머니는 가야금 인간문화재, 외삼촌은 육선 의원이자 현 국회의장 문희상 씨. 네. 그 이하늬 씨가 굉장히 자기관리가 철저한 걸로 유명한데 그 이유가 살이 찌면은 지금 외삼촌이랑 똑같이 생겨지세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관리를 한다고. 아, 살 빼고 싶습니다, 진짜 그러면. 네. 너무 다르지 않나요? 얼굴이? 조금 있어요. 아, 있어요, 있어요, 이게. 예, 예. 묘하게 있어요. 네. 네. 너무 본인이 인정할 정도로. 그리고 이하늬 씨가 이효리 씨, 임수정 씨, 김효진 씨 등과 같이 그 연예계 대표 채식주의자로 꼽히잖아요. 예, 네, 예. 이하늬 씨는 2010년도부터 채식을 했는데요.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고 해요. 근데 이 페스코 베지테리언 같은 경우는 육식은 하지 않지만 뭐 가금류의 알이라든가 뭐 유제품이라든가 어류는 먹는 그런 베지테리언입니다. 그런데 이하늬 씨가 채식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면서요? 네, 그 J채널이었죠. 그 냉장고를 부탁해서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은 2010년에 어머니가 암 수술을 하시면서 온 가족이 채식을 하게 됐다. 그리고 원래 고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고기도 한순간에 딱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하늬 씨가 최근에 건강 문제로 채식을 중단했다면서요? 네, 네 맞습니다. 채식을 한 지 약 10년 만인 작년 10월에 채식을 중단을 했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. 건강상의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채식을 시작을 했을 때 좀 자유로워지려고 시작을 한 건데 오히려 되게 강박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박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을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. 네. 네, 이하늬 씨는 지금 당장 채식을 안 할 뿐이지 뭐 앞으로도 채식을 지향할 거라고 합니다. 환경상, 건강상 채식이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. 네. 그러니까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되 너무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. 네, 네. 제가 듣기로는 이 채식을 하면 뭐 오히려 뭐 건강해진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채식만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? 그런 얘기 많아요. 네,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이 어느 정도의 채식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어류라든지 알류는 먹는다, 유제품 먹는다 이런 채식도 있을 거고 완전히 그런 동물성 식품을 아예 안 먹는다 이런 채식도 있을 텐데요. 심하면 심할수록 해롭습니다. 네, 우리가 분명히 너무 이제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채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안 먹어서 못 먹어서 부족해지는 것도 굉장히 심각할 수 있고요. 뭐 정말 채식만 해서 그 동물성 지방 기름을 너무 안 먹잖아요. 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불임이나 출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좋은 거죠. 몸에서 원하니까 자꾸만 먹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? 네, 그렇죠? 고기도 드셔야 되고 특히 나이 들수록 육류, 어류 잘 드셔야 됩니다. 네, 그래요. 예.